1시에 토끼님, 그리고 3시에 민철님. 자, 아, 태저가 나왔어요. 태저가 나왔다는 거는 자, 일단은 굉장히 재밌을 것 같거든요. 자, 어떻게 될지. 자, 자, 민철님 같은 경우는 300원이 될 때 이제 구된 드론으로 여기다 해처리를 짓겠죠. 이쪽에다가, 그렇죠, 해처리를 짓고요. 그래서 여기서 드론 뽑고 오버부터 찍나? 뭐야? 가만히 있어. 어? 아, 바로 스포닝부터 올리네? 아, 원래 드론 찍고 오버 찍고 스포닝부 올리지 않나? 상당히 빨리 올리네요. 아, 드론 두 개 찍고. 자, 일단 민철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그 토끼님 같은 경우는 투배를 올려주면서 빠른 가스 올려주고 있네요. 이거는 투배럭에서 마린을 좀 빨리 뽑아주면서 뭐 빠른 뭐 아카데미를 올려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인 것 같죠. 근데 일단은 지금 민철님이 지금 오버 정찰이 약간 좀 센터 쪽을 가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네요. 자, 다시 아래쪽 내려가고요. 자, SCB 정찰 확인을 하기 위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가요, 이거? 됐다 이러면서 3회 처리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자, 6링 찍겠죠. 자, 6링 찍고 지금 토끼님 같은 경우는 서플 올려주면서 아카데미 빨리 올리겠죠. 그렇죠, 아카데미 올리면서 투베럭 아카데미 가스도 상당히 빨라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민철님 같은 경우는 자 8링까지 찍었어요. 8링까지 찍고 가스 올라가고 있고요. 자, 보시면 해처리를 약간 입구 쪽에서 약간 좀 멀리 띄어서 지었잖아요. 왜 이렇게 지었냐면은 일단 상대방 지금 테란 같은 경우가 일단 고수들, 초고수에요. 초고수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그 초고수들은 저그 상대로 할 때 웬만하면 입구만 정찰하거든요. 왜냐면은 대부분 저그들이, 초고수 저그들이 대부분 입구를 막고 플레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은 입구 쪽을 정찰을 먼저 하는데 그걸 노리고 지금 민철님이 입구 이게 살짝만 정찰할 때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해처리가.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뒤쪽에다 지었어요. 자, 토끼님이 이제 정찰을 가고요. 자, 민철님은 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1시에, 아, 테란이 있다, 1시에 이걸 확인을 했어요. 자, 근데 마린이 마중 나와서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고요. 자, 오버가 여기 있네요. 자, 이러면서 와, 엄청 빨라요. 지금 벌써 스타포트가 올라갔고, 자, 스팀핑 업그레이드까지 하고 있고요. 자, 토끼님 지금 벌써 스타포트 올라가서 이제 가스케, 이제 레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것도 절반? 절반인데 테라는 지금 스타포트 절반 거의 가까이 완성이 된 상태고요. 민철님은 성큰 3개까지 지어주면서 좀 방어적으로, 일단 어쩔 수 없어요. 저그가 초반에는 무조건 방어적으로 하셔야 돼요. 방어적으로 안 하게 되면은 한 번에 훅 가거든요, 1대1에서는. 아, 이 오버까지 잡히면은, 아, 타격 엄청 커 이거. 아, 너무 큰데요 이 타격. 이게 왜 타격이 크냐면은 여기서 드론을 더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초반에. 이게 엄청난 타격이거든요. 드론을 뽑아야 될 시기에 이 라바가 놀잖아요. 루커 눌러야 되고, 루커 누르는 것도 초반에 빨리 눌러야 되는데 오버 찍느라고, 돈이 안 돼서 빨리 못 눌러요. 그래서 저게 엄청난 타격입니다. 초반에 오버 잡히는 거는 엄청난 타격이고. 자, 일단 토끼님이 이렇게 압박을 해주면서 서클을 짓게 강요를 했어요. 그럼 탱크가 벌써 나왔고, 자, 이러면서, 자, 벌써 달리고 있죠, 스타포트에. 지금 컨트롤 타워가 달리고 있고, 자, 벌써 시무다 됐고요. 계속 이렇게 압박하면은 저그 입장에서는 일단 럴커 나오기 전까지는 원래는 빠르게 하이브를 가야 되거든요. 근데 하이브를 지금 빠르게 못 가는 이유가 지금 킨젠스트도 못 찍고 있잖아요. 빨리 지었어야 됐는데. 아, 자꾸 오버 잡혀서 그래. 오버 잡히는 게 영향이 있어요 솔직히. 자, 일단은 럴커랑 지금 지상 병력으로 어떻게든 이 탱크 라인과
공격 오는 걸 좀 막아야 되는데, 자, 토끼니 벌써 드랍십 나왔거든요? 드랍십에 이거 병력 태워가지고, 뭐 탱크랑 가서 이쪽 떨어지면은, 글쎄, 이거 막기 힘들 것 같거든요? 화백까지 태우고요. 드랍십 여기 떨구면은 이게 지지 나올 것 같은데. 자, 봤죠? 오버런으로 봤어요, 근데. 봤는데, 지금 이제 럴크 눌렀는데, 아, 저번에 움직이긴 하는데 이쪽에 떨궜네요, 일단 병력을. 자, 스팀 먹으면은 빠벨까지 있고 메디까지 있기 때문에, 와, 조합이 상당히 좋아요, 이거. 지지 칠 것 같은데, 왠지. 그렇죠. 그냥 쑥 들어가가지고. 와, 정면에서는 이렇게 탱크로 계속 두드리고, 자, 드랍치 플레이를 해가지고, 바로 옆이니까 금방 떨어지네요, 금방. 이게 자리가 바로 옆이라서, 금방 떨어져요. 자, 일단 방어는 했긴 했는데, 지금까지 지금 일을 못하고 드론이 싹 빠졌어가지고, 엄청난 피해죠, 저거는 지금. 하이브를 갔어야 되는데, 하이브도 지금 못 눌렀고, 정면까지 이거, 자, 그럼 럴커를 어떻게, 탱크 잡아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세 개 다 잡아먹나요? 어, 좋아요. 이건 괜찮았어요, 지금, 민철님. 괜찮긴 했는데, 벌써, 또 이제, 사이언스 베슬까지 눌렀고, 지금 1일 업그레이드도 거의 다 됐거든요? 배럭도 4개. 아, 지지. 아, 여기 또 떨어졌네요, 드랍시. 지지. 수고하셨습니다.